네, 안녕하세요. 딸하면 다 하는 3DMAX 2017 재질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는 모델링에 관련된데요. 그리고 모델링과 재질 일부에 관련된 모디파이어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거기서 배운 것들은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재질들을 올바르게 렌더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예, 재질이라 하면 어떤 물체의 특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 물체의 특성이 제대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일단 모델링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정확하게 이루어진 모델링을 어떤 색깔, 표면의 질감, 반사 등등을 입혀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행위 일반을 재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재질을 만든다 해서 바로 물체가 뚝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재질 이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혹은 재질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빛,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문서 작업을 했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문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재질이란 물체의 색, 반사, 투영, 질감, 환경 등을 지정해서 고유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재질 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트맵 이미지들을 맵이라고 합니다. 기타, 이 재질을 표현할 때 조금 더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라이트와 환경맵을 넣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라이트 환경맵이 없게 되면 아예 재질이 보이지가 않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재질은 재질창, 머티리얼 에디터라고 하는 재질창을 통해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자, 머티리얼 에디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M을 눌러서 이렇게 키게 되면 이러한 재질창이 나오게 돼요. 자, 재질창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컴팩트 재질창이라는 게 있고요. 말 그대로 단순하게 정리해 놓은 그런 재질창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기본적으로 보여드린 슬레이트 재질 편지창을 말하는데요. 자, 슬레이트와 컴팩트의 차이는 내가 재질을 어떤 재질을 넣었을 때 거기에 비트맵의 구조라든가 재질의 구조 같은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쭉 펼쳐서 볼수 있는 것이 슬레이트 재질창이라고 하고, 컴팩트 재질을 했을 경우에는 일일이 한 군데 다 들어가면서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컴팩트 재질로 많이 했었는데요. 요새는 슬레이트 재질이 워낙 기능이 좋아지면서 슬레이트 재질창을 많이 쓰도록 하고, 그리고 저 또한 이 교육은 슬레이트 재질창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질창의 잠깐 구조를 좀 보자면, 자, 위쪽에 메뉴 바들이 쭉 나오죠. 메뉴 버튼들. 자, 모델이란 건 나오는데, 모델은 클릭을 하게 되면 컴팩트와 슬레이트, 즉 종류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머티어리얼을 봤을 때는 뭐 픽 프롬 오브젝트, 겟 프롬 셀렉티드, 겟 올씬 머티어리얼스 등등의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필요할 때마다 예, 뽑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일단 제가 딜리트로 날리고 얘도 딜리트를 날린 다음에 어떤 사물에 자, 재질을 넣기 위해선 일단 기본적인 렌더러가 선택이 돼야 돼요. 제가 수업을 진행할 것은 코로라 렌더러,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VLA 렌더러도 같이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뭐 스캔라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머티어리얼이 있고 여기 맵스가 있죠. 자, 창을 다 이렇게 꺼보도록 할게요. 오프로 시켜보게 되면 머티어리얼, 즉 재질에는 제너럴이라고 하는 어떤 이 맥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질의 그런 특성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스캔라인은, 자, 스캔라인 재질. 스캔라인은 예전부터 썼던 아주 단순한 어떤 재질을 얘기하는데요. 스캔라인 요새는 거의 쓰지 않아요. 거의 쓰지 않는데, 언제 쓰냐면,
재질은 되게 간단하게 넣고, 채널링을 해서 포토샵 편집을 할때이 스캔라인을 주로 쓰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스캔라인을 쓸 경우에 VLA 렌더로 렌더링 걸거나 혹은 코로나 렌더로 렌더링 걸 경우에 이제 오류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요새는 워낙에 렌더링 자체가 현실적으로 잘 나오고 포토샵에서 편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을 때에는 이 재질창에서 어떤 디테일한 재질을 만들었을 때 컴퓨터에 상당히 로드가 걸리고 렌더링 시간도 많이 걸렸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스캔라인 렌더링은 거의 요새는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옛날 방식을 고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예전 방식보다는 요새 나오는 풀3D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현실감 있는 어떤 렌더러 엔진을 이용해서 렌더링 하는 부분들이 요새 많이 보급화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코로나 렌더러가 있죠. 그 렌더러가 있는데, 이 코로나 렌더러를 기본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렌더 셋업을 눌러주시고, 자, 렌더 셋업을 눌러주게 되면, 자, 맥스 2017의 인터페이스에 한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래 버전들은 인터페이스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어사인 렌더러에서 바꿀 수도 있고, 여기 위쪽에 바꿀 수 있는데, 예전 좀 오래된 버전의 맥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사인 렌더러에서, 자, 프로덕션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렌더링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렌더러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트 렌더러 같은 경우는 맥스 2017 버전의 기본 렌더러, 내장되는 렌더러고, 퀵시벌도 마찬가지고요. 스캔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외부 플러그인 렌더러 중에서 VLA를 사용하고 싶다면은, 자, VLA 렌더를 OK 하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없던 머티리얼 중에서 VLA가 추가가 됐죠.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거볼수 있죠. 그리고 2017 정도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 아마 2016부터인가 이 인터페이스 적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자, 어사인 핸들 할 필요 없이, 만약 여러분들 위에 이게 있다면,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해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엔더러는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엔더링을 구글을 이용해서 어떤 검색을 하신 다음에 무료로 9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있어요. 그 버전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밑에 어셋 엔더러도 바로 코로나 엔더러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액티브 쉐이드 뭐 아트 렌더러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무시하셔도 돼요. 자, 클릭을 했는데, 네. 이렇게 두개 나오거든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렌더링 옵션을 바꾸게 되면, 아까처럼 VLA 날라갔죠? 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렇게 코로나까지 딱 나오게 되는데, 1순위는, 먼저, 코로나를 클릭을 하고, 재질을 이렇게 쭉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재질이에요. 재질. 회색. 128 컬러의 회색 재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옵션들은 전혀 기본 값들입니다. 뭐가 건드려진 게 전혀 없어요. 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물체를 선택하고, 이쪽에 보면, Assign Material to Scene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이러면, 재질이 적용된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옆에 보면 아까처럼 컴팩트 머티리얼에 나와 있던 그런 요약 옵션들이 또 나옵니다. 얘는 내비게이터, 얘는 그냥 옵션 요약 옵션 창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아셔야 재질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자,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디퓨즈라는 게 있습니다. 디퓨즈. 얘를 좀 줄이고. 이게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꺼지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도구 없앴어요. 이게 보면 디퓨즈 나옵니다. 디퓨즈. 네, 디퓨즈라는 것은 물체를 이루는 주요 색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색깔을 바꾸게 되면 바뀝니다. 재질이. 볼까요? 디퓨즈 색상을 바꾸는 방법은 여기 있는 컬러바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클릭. 내가 원하는 컬러를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도 색상이 바뀌게 되죠. F4번 누르면 세그먼트가 싹 사라지면서 색상만 볼 수 있겠죠? 간단하죠? 여기 있는 컬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로고 작업이나 CI, BI 작업을 할때그 CI, BI의 컬러 값을 대입을 시키면 비교적 정확한 컬러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주변의 어떤 환경, 지금 라이트나 어떤 반사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정확한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만져야 되지만, 일단 얘를 이 컬러를 적용시킴으로써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상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디퓨즈 컬러입니다. 간단하죠? 자, 트랜슬루센시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얘는 반투명이라고 하는데 물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들에 대해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렉션이란 게 있어요. 리플렉션. 리플렉션은 반사를 의미합니다. 반사. 자, 반사를 현재 레벨이 현재 0으로 되어 있어요. 0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반사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밑에를 보면 프레넬 IOR이라 나와서 1.5이라고 나오는데, 자, 일단 프레넬 IOR의 의미는 전반사 그리고 이렇게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정면에서 보면 반사가 잘 안 보이는데 비스듬하게 보면 반사가 잘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정면에서 봤을 때잘 보이는 거고요. 반사가 잘 되는 거고, 숫자가 낮을수록 비스듬하게 봐야지 그 반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자면 플로어링, 즉 마루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잠시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플로어링으로 해서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먼저 위에서 본걸 볼게요. 자, 네, 플로어링의 텍스처인데요. 이 텍스처를 바로 위에서 봤을 때는 반사가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지금 현재 집 마루가 있으면 마루를 봐보세요. 반사가 잘안 보이실 겁니다. 아주 조금 보일 정도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마루를 점점 내가 옆으로 뉘어보면, 이런 식으로 뉘어보기 시작하시면은 이렇게 반사가 이루어진 걸볼 수가 있는데,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나는 더 옆에서, 더욱더 옆에서 봐야 돼요. 수치가 높을수록 거울처럼 굳이 옆으로 뉘어보지 않더라도 바로 정면에서도 볼 수가 있죠. 자, 마루 같은 경우는 마루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3에서 1.5 사이 정도의 IOR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레벨을 조정을 하게 되면, 자, 1로 조정한다고 치면은요, 지금 연차는 보이지 않겠지만, 1.5에가 100% 다 적용된 거예요. 반사의 강도가 세게 제대로 1.5이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가는 거고, 이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반사는 약하게 들어갈 겁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VLA랑 약간 좀 다를 겁니다. 기존에 VLA 하셨던 분들은 조금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옆에 보면 리플렉션 컬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반사되는 컬러 값들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컬러뿐만 아니라 비트맵도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디퓨저와 마찬가지로 조그만한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맵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맵. 네, 디퓨즈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직 안 드렸죠? 맵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모든 어떤 거의 대부분의 옵션 창에는 이렇게 어떤 맵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작은 박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리프렉션도 마찬가지예요. 리프렉션도 어떤 반사되는 정도 이렇게 투명해지죠? IOR, 얘는 굴절률이에요. 여기도 굴절, 프레넬 IOR도 굴절률, 얘는 반사 굴절률이고, 얘는 투영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굴절률을 가질 때, 어떤 이 굴절률은 각각의 물체에 따라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게 굴절률을 집어넣고, 값을 설정해주면은, 거기에 맞게 굴절이 되는 거예요. 자, 굴절률 IOR 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나오네요. 네. 근데 이건 뭐야? 이렇게 봐서는 좀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고, 좀더 표가 크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오네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이것은요. 여기 있네요. 네, 그나마 제일 제가 찾고자 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표가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이 굴절률이 나와 있는데 굴절률이 1인 것은 전혀 굴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해요. 진공 상태죠? 뱁슘. 네, 진공 상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공기는 1.0029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왠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왜 나오냐?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물체를 표현하는 것이 재질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이는 것들의 굴절률은 주로 유리나 물이 되겠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하시는 분들. 자, 물을 볼까요? 물. 자, 20도씨 물은 1.33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1.33을 넣게 되면 자, 물의 굴절률이 표현되는 거예요. 얘는 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눈에 크게 유화감이 들지 않을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1.52는 뭡니까? 얘는 반사예요, 반사. 물의 표면 반사 장력도 1.33으로 해놓으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쭉 내려갈까요? 어떤 보석하시는 분들은 굴절률이 2.4 정도, 다이아몬드가 2.4, 뭐 사파이어가 1.7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있네요. 글래스. 자, 얘는 자, 여기 글래스가 나오죠. 글래스. 자, 이 글래스에 나와 있는 굴절률 안에서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리를 표현할 때 정확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네요. 트로피컬 크롬 글래스. 주로 사용하는 티피컬 크롬 글래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글래스예요, 이게.
얘는 좀 강화 유리 계통이고요. 얘는 강화 유리 계통, 얘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글존율 표를 제가 따로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따로 준비를 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참고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드릴게요. 주로 여기서 사용하는 굴절률과 반사율과 굴절률은 인테리어 혹은 익스테리어를 주로 하기 때문에 건축용 소재로 많이 나오겠죠. 건축용 소재로 나와서 1.5A, 1.5E로 보통 고정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그 부분을 바꾸면 됩니다. 자, 오파시티는 리프렉션이 투영 굴절이 아닌 말 그대로 그냥 투명을 얘기해요. 굴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투명입니다. 투명, 얘는요. 그냥 투명입니다. 오파시티가 이럴 때는 투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명이 없다. 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투명해지죠. 이런 식으로 흐릿해집니다. 여기 잘 보세요. 쭉 보면 이렇게 모양의 윤곽이 정확한 게 나왔다가 쭉 내려가게 되면 점점 모양이 사라져가요. 아예 없어져 버리죠. 이게 되게 되면요. 얘는 나중에 마스크맵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딸 때, 필요한 부분만 적용시키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빼버릴 때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맵입니다. 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변위라고 합니다. 변위.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건 원래 좀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변위의 뜻은, 이따가 범프랑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범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표면의 질감을 얘기하는 건데, 범프 같은 경우는 표면의 질감을 2D로 표현합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우둘투둘한 그런 느낌. 얘는 좀 우둘투둘한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우둘투둘하게 직접 표현을 해버려요. 버텍스 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맵이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더 정교하게 물체의 요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와 이제 범프의 차이가 되겠는데, 자,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던 사물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 사물의 색상부터, 사물의 반사도, 사물의 투명도. 자, 얘는 오파시티는 살짝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표면의 특징, 요철이라든가, 또 우둘투둘한 정도, 변이라고 하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속성들이에요. 자, 이 속성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 정리에 관련된 주의사항을 넣어놨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것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적어놨어요. 자, 이를 이용해서 이 다음 시간에는 직접 방금 제가 가져온 이 세트장에다가 환경을 조성을 하고 이 세트에 제대로 렌더링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